이렇게 컴퓨터를 이제 구매했다가 이제 고장이 나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할때 그래픽카드 어떻게 빼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릴 테니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빼는 법은 너무 간단해요. 이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컴퓨터가 이제 고장이 가장 많이 나는 거는 요 그래픽카드예요. 그래픽카드 고장이 제일 많이 나고 그다음 이제 메인보드 파워 이렇게 순위로 나가는데 사용하다가 모니터에 선이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만 하면 괜찮은데 게임을 돌리면 컴퓨터 꺼지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을 때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거나 뭐 이런 증상에서 그래픽카드가 이제 불량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요. 블루스크린도 마찬가지고. 블루스크린은 일단 하드가 제일 많아요. 응답을 보냈는데 CPU가 응답을 보낸 메인보드에서 응답을 보냈는데 답장을 안한 거예요, 얘가 하드가. 그러니까 블루스크린이 뜨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는 블루스크린보다 먼저 좀 멈춤 증상이 많아요. 멈춤, 깨지거나. 다른 부품은 고장이 나면은 바로 그 컴퓨터 켜지지 않거나 아니면 뭐 바로 뭐안 켜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작동해야 안 돼요. 근데 그래픽카드는 고장이 나도 작동이 잘 돼요. 그래픽카드는 고장이 좀 난다고 해도 작동이 됩니다. 어느 정도 굴러가요. 화면이 깨지면서 나오고 게임만 안 하면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사용이 되고 그래요. 그래픽카드는 다른 부품과 달리 만 원에 수리가 됩니다. 수리 가능한 것만. 일단 이 컴퓨터가 이제 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하면 지금 이거 보면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지금 보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든 부품이 다 메인보드에 결합이 돼 있잖아요. 램도 메인보드에 결합되고 CPU도 메인보드에 결합되고. 그렇잖아요. 하드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는 거지만 결국적에는 SATA 케이블로 메인보드랑 연결하는 거예요. 자, 기판이 있는 거 이거. 기판이 있는 건 메인보드밖에 없어요. 컴퓨터 부품에. 그렇지 않나요? 아, 하드도 있다. 하드도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봤을 때 기판이 있는 게 메인보드인데 기판이 또 하나 있는 게 그래픽카드입니다. 이게. 그래픽카드가 기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기판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혼자 고장나도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튼 어떻게 빼냐? 간단합니다. 여기 일단 받으시면 여기 6핀 전원선이 있어요.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모델도 있고 있는 모델도 있고 두개 꼽히는 모델도 있고 하나만 꼽히는 모델도 있고 여기에 꼽히는 것도 있고 뒤쪽에 꼽아놓은 것도 있어요. 지금 이쪽에 꼽히는 거지만 이 뒤쪽에 꼽히는 것도 있어요. 자, 요거를 보면 되게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못한다. 아 컴퓨터 치면 열지도 마세요. 이거 진짜 이건 초딩도 할수 있어. 내가 인테리어 책이나 뭐 컴퓨터 책에서도 설명했지만 드릴질을 해서 벽에다 구멍을 뚫는다. 아, 벽에다 구멍 뚫어서, 드릴로 구멍 뚫어서, 못 박은, 그, 나사못 박은 다음에 선반 달면 돼. 이 작업에서, 나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경우. 그걸 뭘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 못할까요, 그거를? 그 드릴 들고, 벽에다가 대고 윙 하고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버튼 누르고 밀면 되잖아요. 그걸 못한 사람 없어요. 다할줄 알아요. 그런데 어디에 구멍을 뚫어야지만 선반이 고정된다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테리어나 컴퓨터 작업이나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역시 이건 나 못하겠어라는 것이 여자분들 특히 이걸 못하겠어라는 것이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이거를 뭐 잡고 빼고 이런 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죠? 여기 보면 여기 누르는 게 있습니다. 조명이 약하네. 여기 누르는 게 있죠? 누르는 게. 여기 누르는 게 있는데
그냥 빠지면 뚝 빠질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거 만든 사람이 뭐 바보도 아니고. 요걸 누르면 빠져요. 이렇게. 자, 여기 잘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꽃 뺏으면 두 개 다 빼세요.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잘 보고, 요쪽에서, 여기 꽃 뺏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빠지겠죠? 이걸 빼고, 뺍니다, 이거. 빼고,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어떻게 고정되어 있냐? 이 철판에 피스로 고정이 되어 있고, 한쪽은. 하나는 기판에 꼽혀 있는 거예요. 기역자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역자로. 여기 뒤쪽에 보면,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요 피스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그냥 풀으면 돼요, 이거. 그냥 덮개예요, 덮개. 덮개인데, 요거를 안 빼면 그래픽카드가 안 빠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를, 요렇게 꼽혀요, 보통. 이렇게 꼽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90% 이렇게 꼽힙니다. 여기에 두개 꼽히는 피스를 푸세요. 그 다음에 탁 제끼면 이게 빠집니다. 이게 빠집니다. 그러면, 그래픽카드와 이 케이스 철판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사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이거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나만 박아놨지만, 제가 보통 세개 박습니다. 여기 박고, 여기 박고, 여기도 박고. 여기를 왜 박느냐? 여기는 그냥 박아놔요. 여기 그냥 이렇게 박아버리면, 이렇게 박아놓으면, 이게, 그래픽카드 밑으로 안 쳐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헐겨워져서 밑으로 안 쳐질 거 아니에요. 이게 밑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이게. 딱 붙어서. 그래서 여기도 제가 박습니다. 이거 세 개를 다 푸세요, 그냥. 자, 여기까지는 쉽게 다 따라해요. 근데 여기서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난관이냐? 잡았는데 안 빠지는 것이. 안 빠집니다. 빼요? 왜 안 뽑히는데요? 안 빠지지. 뭐 이거 뭐 만든 사람들이 뭐 물로 그냥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빠집니다. 자, 왜 안 빠지냐? 걸쇠로 걸려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거는 이 보드는 걸쇠가 요걸 누르면 빠지는 방식이에요. 요걸 누르면 누르고 빼면 빠집니다.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있어서 누르고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거 보내시면 됩니다. 저한테. 자, 요거 보면 이 걸쇠 이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이에요, 고정되는 방식이. 근데, 요렇게 고정되는 방식도 있고, 이제, 요것이, 여러 가지예요, 고정되는 방식이. 뭐, 다른 거 없나? 여기 있다. 요거는 보면, 이게 위로 제껴야지만, 제끼면 빠지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뺄때 이걸 땡기고, 빼시면 됩니다. 요런 방식은. 요게 뭐, 지금 뭐 비닐로 덮였지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요게, 이렇게 위로 당겨져야 빠질 수 있는 걸쇠가, 이렇게 보면 그래픽카드에 걸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걸쇠에 이제 빠지려면, 이제 이건 이렇게 위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는 손으로 이렇게 하면 편해, 쉬워요. 간단해. 근데 이거 진짜 빼기 어려운 게 뭐냐면, 빼기 어려운 방식이, 아, 이겁니다. 어떻게 한 번에 딱 잡아서 다 서로 다른 특징이 보다 다 나네. 요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박살 났어요. 요런 방식이 박살이 잘 나요, 이게. 요게 뭐냐면, 꼽고 뒤에서 탁탁 누르면, 이거를 위에서 뭔가가 딱 덮는 거예요. ㄷ자로 생긴 게. 딱 땡기면. 그러니까, 이거는 뺄 때, 이거를 뒤로 밀고 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꼽혀 있으니까, 이게 손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보드를 봤는데, 이 방식도 아니고, 위로 당기는 방식도 아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아까 이렇게 위로 올리는 방식 있잖아요. 저 아까 봤던 보드. 그게 밑에 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해도 잘안 돼요. 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래픽카드 여기 이렇게, 이 두께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손을 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잘안 됩니다. 그것도 잘안 되고, 만약에 이런 방식이면 아예 보이지도 않죠. 이게 덮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예 갈려 있잖아요, 그래픽카드가.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힘으로 잡아 빼세요. 힘으로 그냥 잡고 뽑아버리면 됩니다. 지금 이거 그래 박살 났죠? 이거 박살 나도 돼요. 단순히 걸쇠예요, 걸쇠. 이거 박살 난다고 컴퓨터 성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이거 없다고 해도 어차피 여기서 고정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쓰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잡아 당기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된, 아까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냥 잡고 당기면, 그냥 빡! 거리면서, 이렇게,
밀리면서 뽑혀요. 그 사람이 손으로 당긴 힘까지 견딜 수 있게끔 뭐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이거 박살나도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뭐 박살나도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거 성능에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박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디귿자로 해서 뒤에서 이렇게 밀려서 고정되는 방식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해서 그래픽카드 빼서 보내면 됩니다.